那在之前的节目里面呢，我们经常会为大家放出非常精彩的韩国特辑，但是之前其实都是前菜，重头戏在今天才正式开始。 5月 20号 CN BLUE FT ISLAND 的师弟团体 N FLYING 在韩国正式出道。其实，在他们出道前，我们音乐风云榜也独家记录下了他们为出道所做的一些准备，比方说练习啊、生活等等。那大家一直都非常好奇的韩国练习生的生活，将首次通过我们的独家镜头以真人秀的方式呈现。所以呢，今天节目非常精彩，赶快来看一下。 来三二一，大家好，我们是 M Flying。 FNC 娱乐公司在2015年5月推出的四人乐队，他们平均年龄22岁，但却有着平均7年以上的训练经历。안녕하세요, 저는 M플라잉 리더를 맡고 있는 24살 이승혁입니다. 제 성격은 너무 극과 극인데요. 매일매일 좀 달라요.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날에는 정말 활발한 날도 있고 어떤 날에는 되게 감옥한 날도 있어요. 오늘은 약간 좀 중간. 그리고 저는 파란색을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고기. 말라도 넌 정말 흐리 단추 하나 불러도 넌 섹시 날 개벽이 새겨진 문신에 미쳐 돌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는 엠플라잉에서 보컬과 베이스를 맡고 있는 권광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중국 음식은 소룡포를 진짜 좋아합니다. 저는 빨간색을 약간 맡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의 습관은 일단 제가 머무르는 영역은 되게 깨끗이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좀 깔끔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청소도 되게 자주 하는 편입니다. 좀 그래서 그런지 샤워도 좀 많이 하고. 네, 안녕하세요. 엠플라잉에서 기타리스트와 서브보컬을 맡고 있는 차훈입니다. 네, 숙소에서는 또 고양이를 맡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성격이 조금 고양이랑 비슷하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생긴 것도 조금 날카롭게 생겨서 그런 것도 있고. 왜냐면은 고양이가 조금 친해지기 전까지는 좀 서먹서먹하고 좀 날카로워 보이고 하는데 막상 친해지면은 강아지보다 애교가 많아서 약간 저도 그런 모습이 좀 닮았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네, 저는 아니고요.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는 저는 일단 단 거, 단 음식은 무조건 좋아합니다. 엠플라잉의 드러머 김재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드럼을 치고 있고 팀 내에서 분위기 메이커, 이 모든 행복의 기운을 다 이렇게 가만히만 있어도 뿜어서 나오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드럼을 치면서도 여러분들께 즐거움, 행복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조금 럭비공 같다. 이게 럭비공이 이렇게 툭 놓으면은 진짜 어설프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제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놓는 순간 그래서 회사분들이 굉장히 저를 유심 있게 보시곤 합니다. 어설프지 모르거든요. 10月5月20日 ，N Flying 在韩国举办 Showcase， 宣布正式出道。同公司的诗歌乐队 CN BLUE FT ISLAND 都来到场祝贺。但其实，在两年前 ，N Flying 曾以地下乐队的形式在日本发行迷你专辑，并展开活动，但韩国的出道日期却遥遥无期。所以此次对 N Flying 四位成员来说意义重大，因为他们为了能在家乡出道，已经等了太长时间。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밴드 공부를 하러 갔고요. 예, 일본에선 저희 네 명에서 보통 이제 활동을 했는데 처음에 인디즈라고 앨범을 내고 일본 인디 활동으로 첫 스테이지에서 인디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일단 제가 이제 방을 둘둘 나눴었어요. 동생 방, 그다음 형 방 둘이 있었는데 제가 일본 인디 생활을 할 때는 머리가 되게 긴 편이었거든요. 근데 승엽이랑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자면서 제 머리카락을 그렇게 막 만지는 거예요. 아, 뭐 그런 적도 있고 그냥 이걸 뭐 그런 적 있었습니다. 저희 인디즈 차트에서 1위를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본에서 인디즈 앨범을 발표를 하고 제가 제 CD를 사기 위해서 타워 레코드란 샵을 갔어요. 그래서 엠플라잉 CD 어디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안 유명해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니야 그때까지는 거짓말을 친 거예요. 다 팔려서 없다. 아니면 안 유명해서 안 갖다 놨다고 첫 번째로 그러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촬영도 하고 이제 형들 무대 오프닝 쓰고 나서 그다음 타워 레코드에 갔는데 촬영하러 딱 가는 순간 엠플라잉 코너가 생긴 거예요. 안 유명해서 CD가 없었다라고 해주셨는데 조금 유명해지고 팬분들도 생기고 나서 한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